두테르테 대통령의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버지 비센테 두테르테는 변호사 생활을 거쳐 다나오 시장 및 주지사까지 지낸 이력이 있으며 어머니 솔레다드 두테르테 또한 교육자인 동시에 시민단체의 리더로서 활동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었던 부모님과 달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성격은 고상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투기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여러 번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한 번은 자신을 모욕하던 일진 학생을 홧김에 총으로 쏴버린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퇴학을 두 번이나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정부 초대 내각 관료를 지냈던 지저스 도레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젊은 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누군가 두테르테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친구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고야만은 성격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말썽을 부린 탓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한 이후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하여 아주 화려한 이력들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화려했냐면 마닐라 라시움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를 취득한 뒤 곧바로 삼베다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합격 이후 약 15년간 다바오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범죄자들을 있는 대로 잡아들이면서 악명 높은 검사로 이름을 떨치더니 1988년 검사를 그만두고 민주 필리핀당에 입당 그해 치러진 선거에서 다바오 시장에까지 당선되게 됩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에 당선된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테르테 가문이 다바오시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유력 정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테르테 가문이 얼마나 다바오시를 꽉 잡고 있었냐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에 당선된 1988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다바오시의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0년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자 두테르테 딸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를 선거에 내보냈고 스스로도 부시장으로 동시 출마해 함께 당선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능력했냐? 라면 그건 또 아닙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때 다바오 시내 도처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의 제한을 두기도 했으며 공공장소와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바오 시에 911 서비스를 도입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필리핀 최초의 911 서비스를 도입한 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바오 시의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총을 들고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책 덕분에 다바오시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다바오시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안전한 도시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러한 강경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병부대인 다바오 척살대라는 사병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초법적으로 범죄자들을 처단했는데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했냐면 다바오 척살대가 관여한 살인사건은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로 공포에 떨던 다수의 다바오 시민들에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책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범죄 퇴치 이력과 행보가 필리핀 국민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결국 2016년에는 대선 후보로까지 진출해 1300만 표를 얻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걸었던 주요 공약으로는 범죄와의 전쟁, 내전 종결, 불평등 타파, 부패 척결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와의 전쟁은 그가 가장 신속히 처리했던 공약이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국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필리핀 연방경찰청에 의하면 2016년 9월 중순까지 마약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재판 없이 살해된 이들이 최대 3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공포를 느낀 마약 용의자 70만 명은 바로 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마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두테르테의 지지율은 한때 78%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또한 마약상과 경찰이 자꾸 결탁을 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급전이 필요한 경찰은 마약을 팔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오라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경찰관 및 군의 월급을 두 배로 인상하는 긴급 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거의 구구같이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진보 정당이며 진보 정치인입니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스스로
후보를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공산당 창당의 주역 호세 마리아 시손을 필리핀 내각에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의 반난민 정책을 비판하며 난민 수용에도 아주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필리핀 전국 112개의 국공립 대학에 무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으로 현재 필리핀의 112개 국공립 대학교는 무상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6월 당시 지지율이 45%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급락한 이유는 그의 막말 때문이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신이 바보 같다 라며 하느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번외로 필리핀은 전체 인구 약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분류될 만큼 가톨릭의 영향력이 아주 센 나라에 속합니다. 또한 필리핀을 빈공국으로 만든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마닐라 각지에서는 마르코스 국립묘지 안장 반발 시위가 대거 열리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장 시절 한국제 K1 기관단총을 들고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반군 소탕 작전에 한국의 전투기 FA-52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자 12대를 추가 구매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6월 3일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산 헬기 수리온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요청을 들은 군 관계자는 두테르테 대통령 바로 앞에 수리온을 준비시키기도 했습니다. 수리온 헬기를 본 두테르테 대통령은 곧바로 조종석에 올라 전원 스위치도 직접 켜보며 10분 가까이 조종석에 앉아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 어깨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 두테르테 대통령은 바퀴벌레를 향해 농담조로 야당 소속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는 2018년 6월 잠깐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아주 높으며 심지어 2019년 5월 선거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세 자녀 모두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합니다.